불빛이 들어요. 그 제목 기억 세상 웬일이야. 그 전이죠, 선배님. 다른 노래도 있어요. 제가 누가 노래를 시키면 제3환경 그 이후에 이 세상 모든 빛이 꺼지. 이거 정말 제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예요. 어머. 어디서 밀려드는 그림. 재미가 있었구나, 그때부터. 아니, 그래서 내가 미니를 잊지 못하고 딱 각인이 된 게 그 제가 무슨 그 토크쇼 같은데 같이 했는데 그때 우리 똑순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했더니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누구요? 어떤 가수요? 그랬더니 남자는 조용필이고요. 여자는 혜은이에요. 어머, 어머. 여자는 혜은이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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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어,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맞아요. 그래서 얘를 더 이뻐했지만 더 나는 그 아역 배우들이 커서 잘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거 또 그런 그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 치훈이를 내가 그렇게 이뻐했다. 진짜 치훈이는 나도 너무 이뻐하고. 뭡니까 이게? 그 남자는 없애버리도록 해라. 현수 누나가 방에도 걸었던 거예요. 사과. 싫어. 난 명절이니 뭐냐는 게 다 싫단 말이야. 서울 사람들 내려오는 거 다 꼴보기 싫단 말이야.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기억 이제 다시 돌아볼 수 없다 해요.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래서 걔 그 치우는 안 됐지. 엄마 어떻게 아, 왜들 그래 좀. 아우 정말 아우 내가 살 수가 없어. 지금 미안하겠네. 어. 내가 왜 이러니. 아우 치우니 때문에. 아우 치우니 때문에 그런 거지. 며칠 전 그러니까 걔가 쓰러지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누나 보고 싶어. 밥 먹자. 어머. 그래 알았어. 내가 요거 바쁜 스케줄 끝나고 나면 만나자. 이제 이래가지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런 똑순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 아 주책이 안 되는 거야. 치은이가 너무. 그래서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랬었어. 그래갖고 그 동시대에 그 아역 배우들이 잊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그냥 시청자나 관객들은 어머 연기 잘한다, 아역 배우가 제일 잘 돼가지고 어머나 잘한다 이랬는데 상처를 안고서는.